제가 실전에서 경험한 것들을 좀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사주하고 이쪽 사주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일단 병화는 인문학적인 요소고 만물을 풍성하게 하는 거잖아요. 나무를 키우는 거니까. 그래서 따뜻하다, 사회학적이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정화라는 거는 을목을 시들게 하고 마르게 하는 거잖아요. 정화는 가을에 쓰는 거고 병화는 봄에 쓰는 거예요. 적천수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사주의 모양새가 다르다. 먼저 보시고, 요 사주에서 특이한 점은 병신합이 있고 사신합이 있고 신자진 수국을 짜줬다. 이게 특이한 점이에요. 일간 대비 신자진 수국은 재죠. 돈이다. 사주를 볼때 삼합 이주로 많이 보시는 거고 지지는 천간은 그 모양새 이주로 많이 보시는 거예요. 자, 여기 이 사주 볼게요. 해묘미 목국이 양쪽에 짜여져 있으면서 해자축도 있어요. 해자축은 방합이죠. 해묘미는 삼합이에요. 자, 삼합이 목을 짰다. 인성으로 국을 짰어요. 나중에 요거는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해자축이다. 그러면 해자축은 이 사람한테는 관이죠. 관이 크다는 뜻이죠. 무리 지어서 관을 이루겠죠. 자, 요사주, 아까 말씀드린 요사주부터 볼게요. 을해생입니다. 을해년에 태어났고, 1875년에 황해도 평산군 마산면 대경리 능래동에서 태어났대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승만 전 대통령 사주입니다. 큰 용이 날아와서 어머니 가슴에 뛰어드는 태몽을 꿨다고 합니다. 태몽이 일단 좋았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씨 조선의 6대손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 당시.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공부는 이제 아버지가 공부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배재학당을 들어갔고 1991년도에 박승선하고 결혼을 했죠. 신묘년에 여기 27대운이 되기 전에 정축대운 정도의 결혼을 정축대운에 결혼한 것 같아요. 해자축으로 무리 지었을 때, 축, 정축대운에 비견. 자, 다시 보자면, 해묘미는 목국으로 빠지고, 해자축은 관으로 빠지죠. 관이 큰 사주. 그래서 이 사주는, 근약한 사주예요. 인성으로 왕해졌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성은 이 사주에서는 그나마 귀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해자축으로 무리지어 있으면 해묘미로 무리지어 있는 것보다 나한테는 도움을 인성은 나한테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비가 그러니까는 비겁이 뿌리가 있는 것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인성으로 신앙해지는 사주, 인성으로 나를 강하게 만드는 사주. 그래서 이 정축대운에 결혼을 했지 않았을까? 신묘년 그리고 기토는 식신이에요. 식신이고, 을목은 인성이고, 근데 편인이죠. 이렇게 해묘미 무리지어 있으면 이것도 편인이에요. 정인과 편인의 다른 점은 여러분들 아시죠? 정인은 구경수, 편인은 그 외에 특이한 것에 관심을 가진다. 그리고 이 사주에서 특별한 점은 을경합이 연시에 걸쳐서 있어요. 연시에 걸쳐서 있으면 아주 유명해진다. 나라를 바꿔서 유명해진다는 뜻도 돼요. 여기 연주는 다들 아시죠? 조상 자리, 정신 자리, 그리고 국가 자리. 시지는 미래. 그래서 연시가 합이되면 아우른다예요. 온 시공간을 아우른다는 의미가 있어요. 기해년부터 1899년부터 정치적인 활동을 한것 같아요. 그 전에도 뭐 배재학당에서부터 공부 정치에 관한 거 기독교에 관해서 기독교가 그 정치 독립운동 많이 하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한것 같고 제가 그 대통령 사주를 왜 푸냐면 누구나 다 아는 사주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나만 아는 사주는 나만 관심이 있는 거고, 모르는 사주를 풀어봐야 공부가 안 돼요. 누구나 다 아는 사주를 풀어야 공부가 되는 거라서,
제가 대통령 사주를 푸는 거예요. 이렇게 대통령 사주를 한번 풀고 나면 다른 사주를 푸는데 조금 도움이 되거든요. 내가 안, 그러니까 대통령들은 누구나 다 알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 사주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남들한테 이해시키기는 더 좋아요. 그래서 이해용으로 해서 요 사주를 푸는 거고, 제가 그 책에는 그 제가 상담한 사주들이기 때문에 왜 그랬는지, 뭐 삼합이었는지 충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책에는 풀어놨어요. 이것도 그 용도로만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고종황제 폐위 음모 사건에 감옥에 5개월 투옥 되었다가 종신년도 언도 받았는데, 그 이후에 1904년에 특별사면으로 석방되고 이제 미국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지 워싱턴 대에 입학을 했는데, 여기서 공부하러 미국을 갔다. 인성을 쓰러, 해묘미가 인성이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러 해수, 바다 건너 갔다. 이렇게 물상을 그냥 그대로 보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 다시 또 돌아올 수 있겠죠. 해수가 있으니까.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도 되고, 아무튼. 그러면서 해자축으로 돌아와서 해자축이 되니까 관이 커지잖아요. 그냥 이 사주 보면서, 아, 그래서 이 사람은 맨 처음에는 삼합을 쓰다가 나중에는 방합을 쓰겠구나. 이렇게 봐도 돼요. 근묘화실에 의해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방합으로 관을 쓰잖아요. 그쵸? 관은, 내 지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공부한 걸 가지고, 방합을 쓰겠구나 라고 할 수가 있죠. 석사까지 하버드에서 취득을 했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를 받을 때는 미국의 영양하의 중립론을 썼다고 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이 논문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35세 경술년에 귀국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운명적인 사건이 시작이 되죠. 개축년 38세에 하와이로 근거지를 옮겨서 여기서 한인기독학원을 운영하면서 민족교육사관 선도를 하게 됩니다. 선교를 하게 됩니다. 이제 김인현, 2019년 김인현의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 의정원이 임시 대통령으로 추대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너무 그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박탈을 해요. 박탈을 하고 이제 김구가 또 저기가 되죠. 갑진년 49세. 이제 그 개축대운부터 57 개축대운부터 관이 천간에 뜨잖아요. 지지에만 있던 관이. 그래서 아까 보시면 57 개축대운부터 관이 떠요. 1945년에 70세가 됐을 때 8.15 해방하고 그러고 나서 귀국을 했어요. 그러면 70세면 아까 임신대운인가요? 임신대운에 천간에 관 떴죠. 임수라는 큰 관이 떴죠. 그리고 무자년에 아까 기토가 좀 약한 기토였어요. 약한 기토였기 때문에 무토라는 나의 보호자가 왔고, 큰 산이 왔죠. 기토는 작은 논밭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큰 산이 왔고, 자수라는 임신대운에 그 뿌리가 완벽해지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게 됩니다. 이때 나이가 73세였고요. 갑오년에 갑기 합건을 하죠. 그래서 그 기토는 무토는 우리가 큰 산의 비유를 하잖아요. 근데 기토는 작은 논밭의 비유를 해요. 기토는 좀 작아요. 습기가 있는 토기도 하고, 사람 인체에서 보면 무토는 이렇게 배나 뭐 장기 등을 얘기를 하지만, 기토는 그 횡경막, 무슨 막 있잖아요. 막이에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긴 한데 아주 얇아요. 사람도 그래서 기토가 조금, 그 무토는 잘 안 움직이는 데 비해서 기토는 좀 잘 움직여요. 그리고 이제 막을 내리게 되죠. 4.45 개헌으로 해서 4.19 혁명하고 그러면서 대통령에서 물러나서 하와이에서 90세 사망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의 특징은 해묘미가 목국을 잃었다예요. 그리고 해자축으로 방합을 잃었는데, 여기는 해자축은 수국이죠. 이 사람한테는 관이죠. 관도
방합을 짰고 해묘미 목국은 삼합으로 인성을 만들어 놨는데 인성이 천간에 투했기 때문에 인성이 아주 왕한 거예요. 인성을 잘 썼어요. 그래서 박사까지 할 수 있었고 자, 이 사람은 전체적으로 신약해요. 신간과 신약을 논하자면 신약한 사주예요. 묘월에 정화라지만 인성으로 생을 받는다지만 해묘미로 생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신약해요. 왜냐면 제가 크고 관이 크기 때문에 신약한 사주여서 인비가 용신이에요. 신약한 사주는 우리가 인비를 용신으로 쓴다라고 들었죠. 인성은 해묘미 목국으로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내가 필요한 글자를 쓰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 거고 또 비겁은 병화 정화죠. 병화 정화가 비겁이에요. 이 사람이 근왕했더라면 요 천간에 떠 있는 재도 취할 수 있었겠죠. 근약했기 때문에 재는 좀 약했겠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까지 이런 사주가 관이 크다고 해서 사주만 보고 우리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같은 사주가 51만 8천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사는 모습은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저기 아까 그 용 꿈을 꿨어. 어머니가 태몽으로 용 꿈을 꿨어. 그렇다고 한들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는가? 대통령이 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는가? 아니 저도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어떤 가끔씩 정말 이상한 분들은 오셔갖고 제가 대통령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사주를 보는 사람인데 그 큰 흐름, 큰 기운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래. 그럴 때는 그냥 저는 그래서 듣기 좋으라고 가능하십니다. 대신에 결혼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뭔가 하나 단서를 달아줘요. 대신에 뭘 하셔야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 사람 사주만 놓고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라고 의문을 품게 됩니다. 사주는 항상 그래요. 자, 이승만 대통령 사주를 받고 이승만 대통령과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신 분의 사주를 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신월의 기토예요. 신월은 삼복더위가 있는 때예요. 많이 더워요. 많이 더울 때 병자, 기사, 신미로 태어났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주를 딱 접하잖아요. 그러면 뭐 대통령이네, 뭐 독립운동가네 이거는 다 빼고 일단 사주를 보면 월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신월이다. 신월의 기토다. 신월의 기토는 무엇을 하는 땐가 먼저 보시는 거예요. 신월은 무지하게 더워요. 이 더운 기운을 조절해 주는 게 무토 기토잖아요. 삼복더위가 끝나고 나야지 신월의 그런데 8월 한 15일 정도 돼야 삼복더위가 다 끝나잖아요. 말복까지 끝나야지 이제 찬바람이 조금씩 불기 시작해요. 아무리 신월이 뭐 신유 술은 가을이야 라고 한다지만 화기가 강해지고 있어서 지구 자체가 온난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신월까지는 여름으로 보는 게 맞는데 특히 이분은 사화, 병화, 화기가 아주 뜨거워요. 뜨겁죠. 뜨거운데 이게 다 인성이네요. 인성인데 정인이죠. 정인이고 여기 하나 식신을 뒀습니다. 천간은 생각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을 어떤 생각으로 살까? 이제 보여지는 모습 그리고 지진은 내가 활동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신자진이 수국을 짰어요. 진토는 없지만 우리가 또 방합으로 진토는 없지만 하나가 없으면 인정삼합이 되죠. 그래서 신자진은 수국을 짰는데 이 사람이 신자진은 재예요. 돈을 버는 능력을 타고났겠구나. 아니면 재는 돈뿐만이 아니고 나의 영역이기도 하잖아요. 신금 자체가 역마기도 하고 사화도 역마고 역마 성향은 강하겠구나. 12운성을 안 보고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역마는 다들 아시는 거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는 또 사오미 방합을 짰네요. 사오미 방합은 화기예요. 그리고
그 지지에 있는 미토, 이렇게 사오미 방합을 짰을 때는 이 미토를 토로 안 보고 거의 그냥 화로 봐도 돼요. 네, 오미합을 하기도 하고 사오미는 방합이니까 어쨌거나 아주 뜨거운 사주예요. 뜨거운 사주는 수가용신인데 그나마 신자진 방합을 짰고 병신합도 하면서 수를 만들어내고 하니까 조절을 자기 스스로 조절을 하고 있는 중이죠. 이 사주에서 조절을 해야 되는 기토라는 것 자체가 조절하는 능력이고 구름이잖아요. 구름. 비가 안 와. 이 사주는 뜨거워 죽겠는데 비가 안 와. 비가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구름이 이제 병신합이 되면서 저기 비가 좀 올 거잖아요. 비가 오면 좋은 사주. 그래서 수를 용신으로 보고 신자진을 용신으로 본다. 월지가 어쨌거나 용신이다. 정유대운 들어오면서 천연도를 알았다고 하는데 정유대운이 왜 그랬는지 사유축으로 금극을 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은 신약한가 신강한가를 먼저 봐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도 있고 인성도 왕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신강해요. 신강하면서 신왕까지 같이 갖췄어요. 자, 신강하다. 신강하다는 근에 뿌리를 뒀다. 근이 있다. 그리고 신왕하다. 인성으로 신앙해졌다.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 정신력이 강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신강과 신왕은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갖췄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훌륭할까요? 아, 이분도 그 아버지가 공부를 하는 거를 강요를 해서 그리고 어차피 이 사람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인성이 이렇게 강한데 그리고 내 사주가 약한 듯 강한 듯 이런 걸 중화를 이룬 사주라고 해요. 중화를 이뤘다. 그런데 약간 신강한 편이에요. 신자진으로 빠지긴 하지만 재로 빠지긴 하지만 내가 강하면 요 재를 취할 수가 있어요. 모든 곳이 나의 활동 무대가 되는 거예요. 나의 활동 영역이 되는 거죠. 갑오년 18세에 동학의 입도 18세 무술대운 무술은 백호죠. 이 사람이 신강한데 무토가 또 왔어. 겁재가 왔어요. 겁재는 무슨 일을 해요? 쟁재. 제일 먼저 아는 게 탈재신이잖아요. 쟁재를 해요. 그리고 요 무토가 오면서 신자진이 막혀버리죠. 큰 산에 물은 막혀요. 그래서 쟁재가 심하니까 쟁재가 심한데 갑오년 무술대운의 이사주에서 무술대운의 갑오년이 왔어요. 대운은 옆에다가 이렇게 쓰기도 하죠. 이렇게 써서 보기도 하죠.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누가 오시잖아요. 손님이 오셔서 돈을 언제 벌어요? 제일 중요한 게 돈이에요. 돈을 언제 벌어요? 그러면 대운 먼저 봐요. 돈을 언제 벌겠어요? 이 사람은 신자진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돈을 버는 거죠.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통근 투간을 그런 식으로 표현해요. 통근하고 투간할 때 커지는 거예요. 갑 5년은 무술대운이라는 그 겁재를 갑목이 소토하죠. 그러면서 옷을 인옷을 화국도 짜주죠. 그러면서 신자진하고 충돌을 일으키죠. 사오충. 그래서 정신적으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갑목이 무토를 소토하면서 내가 누군지를 또 찾게 되기도 하고 갑기 합과하니까 나는 희생을 해야겠어. 희생봉사를 해야겠어. 그 병화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화는 사회를 위해서예요. 나 개인적인 거는 정화고 기토도 개인적이에요. 개인적인데 그러니까 무토 무술대운이 왔고 겁재라는 게 왔고 나보다는 남을 위해서 살아야겠어가 더 커졌죠. 병화 때문이기도 하고 이 사람 원래 마인드가 나보다는 남을 위해서 살아야겠어가 더 크신 분인데 무술대운이 오면서 겁재가 오면서 돈이 무슨 상관이 있어? 만인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러니까 또 갑목이 무토를 소토하면서 나는 그래 더 큰 일을 할 거야. 이치에 맞지 않는 거를 잘라낼 거야. 그러면서 갔겠죠. 동학에.
뭐 접주까지도 하고 의병부대 접주까지도 하고 하다가 1895년에 안태훈의 집에 은거를 하면서 그러면서 안중근을 만나가지고 안중근하고 그 유명한 안중근 있잖아요. 하얼빈 안중근하고 같이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압록강으로 건너갔고 을미사변이 일어나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죠. 요때를 사셨던 분들이에요. 요때를 사셨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시치자라는 사람을 맨손으로 처단을 21세에 무술대우 백호 내가 안 했으면 내가 당해요. 그리고 체포되어서 해주 감옥에 확정되었다가 무술년 봄에 탈옥하서 공주 마곡사에서 입산했고 승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병화 때문에 병화 때문에 정신 다시 환속을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그 이제 유일신 사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불교나 기타 종교들은 거의 이제 그 토테미즘 만물의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방황을 좀 정신적으로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2019년 김인현 3.1운동 직후 상해로 망명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이 되고 국무령에 취임을 합니다. 시민의 활동 안중근 여기서 안중근이 거사할 때 해주감옥에 투옥됐고 경진년 3월 임시정부 한국 독립당 경호년 이사주죠. 경진년에 경금이 경진년에 신자진을 짜주잖아요. 제가 짜주죠. 인성이 방하고 사오미로 방합을 짜주고 인성이 내 조직을 만드는 거죠. 신자진은 이제 제가 오고 임시정부 수석도 했고 그리고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했어요. 무자년 겁재죠. 겁재고 이거는 재예요. 쟁재하겠죠. 이거는 그냥 무자년 자체가 이 사람한테는 쟁재예요. 쟁재한다는 거는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죠. 내 생각이 그리고 무토라는 큰 산이 요 병화라는 인성을 막아버려요. 화기는 토에 의해서 막히기도 해요. 그래서 큰 산이 막아놓으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먹혀요 이때는. 그런데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고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는 논설문을 썼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끼리 하지 말자. 그러니까 대한민국만 남북한으로 저기 하지 말고 분열되지 말고 그냥 통일을 하자. 이 운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면 아까 그 이승만하고 좀 대치가 되잖아요. 반대가 되잖아요. 이승만은 그냥 우리끼리 해서 얼른 나라를 안정시키자 그 차이였고 그래서 1949년 기축년이죠. 기축년. 기축년에 왜 암살을 당했을까? 기축년이면 여기서 대운을 한번 보고 넘어가야겠죠. 기축년에 안두희에게 암살을 당했다고 하잖아요. 자, 자축합 토했고 이 사람은 토가 귀신이에요. 인비가 귀신이에요. 많으니까 많아지니까 토도 강해지고 게다가 그 5월에 6월이면 5월이잖아요. 충미충 했어요. 충미충 나의 뿌리 그나마 하나 있는 뿌리 토 하나 있는 뿌리잖아요. 그래서 아마 암살을 당했거니 라고 보여지는 거죠.